자, 버드피플 토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버드푸플떡이나 저희가 이제 술방 같은 거 했을 때 버드와이저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맛있으니까. 네, 또 깔끔하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또그 멤버십에서 술방을 했을 때첫 잔은 이제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첫 잔은 소맥으로. 버드와이저로. 버드와이저하고 소맥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버드와이저가 그때 그 얘기 드렸지만 좀 저는 플랫한 맥주라고 생각해요. 기본. 그렇지. 향이 독특하거나 다른 게 특이한 맥주들이 많은데 기본에 가까워서 뭘 해도 변주가 다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맛있는 맥주들이 있어요. 특이한 향이 있어. 난다던가 아니면 또 흑맥주. 뭐 제가 좋아하는 뭐 기네스도 있을 수 있는 기네스. 건데 라거 형태의 뭔가 청량감 있는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본이야. 네, 그때는 무조건 버드와이저 선택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맛과 향, 그리고 청량감까지 다 있어. 꽤 조합이 밸런스가 딱 좋은 밸런스가 맥주. 오각형이야. 그렇죠. 오각형류 맥주입니다. 네, 네, 오각형 맥주. 그래서 축구 보시면서 제일 적합한 맥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냐? 약간 지금 해장술인가요? 야, 그러네. 갑자기 그, 저렇게 잘 들어가냐? 이게 또 땡기거든. Very good. Very good. 토트넘 얘기를 좀 해보려고 아, 합니다. 토트넘. 네, 네. 토트넘은 그래도 이 리버풀전의 임팩트가 꽤 셌어요. 아, 감동은 줬죠, 사실. 그렇죠. 네. 리버풀의 중원에서 많은 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극강의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그 팀을 상대로 2대2 뭐 퇴장당까지 감안하더라도 잘 싸웠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 대해서 저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토트넘 입장을 봤을 때 운이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럼요. 콘테 여러 입장에서는.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갔죠. 왜냐하면 상대를 심판도 마찬가지고 경기 분위기 물론 토트넘이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리버풀의 상황을 봤을 때 극강이란 말이야. 그 극강인 상태가 아니고 약간 좀 계속 진흙탕으로 끄집어 내리는 그런 그렇지. 경기였어요. 맞아, 맞아. 분위기가. 그래서 어쩌면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기였지. 그게. 그렇게 될수 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도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길 뻔했거든. 잘하면 이룰 리버풀이 뻔했지.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길 그럼. 뻔해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봤을 때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운이 좋은 경기였다. 운도 같이 맞았고. 100대 100으로 만났으면 아, 그거는 쉽지 에, 않아요. 그러면 리버풀이 100대 100으로 만나면 리버풀 이길 수 있는 팀전 유럽을 다 통틀어도 아니 거의 없다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컨퍼런스 리그 여기에 몰수패를 당하면서 탈락을 했어요. 3대 0패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패배를 하고 탈락을 했는데 이제 UEFA 대항전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또 팬들은 지금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 니네 지금 트로피 없는 지 오래됐잖아. 그럼 그래도 트로피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 사실 FA컵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팀들도 컵을 다 노리고 있고 그렇지. 리그컵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메이저 트로피보다는 딱 반발짝이 산발짝이 약간 나가 있는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리그 현실적으로 우승 불가능에 가깝고 그런데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의 여러 가지 수준을 봤을 때 로마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우승 가능한 이 그리고 그것도 있죠. 초대 우승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아쉬운 상황이다. 뭐 토트넘이 어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포기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쪽은 오히려 잘 됐다. 리그에 집중하면서 4위 안에 들어가는 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딸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네. 근데 형의 생각은 좀 어떠냐? 저는 사실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겠지만 둘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컨퍼런스 우승 중요한가?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아무리 생각은 트로피에 목말라 있는 팀이라 할지라도 근데 만약에 그래도 어떤 팀의 트로피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 좀 혀를 뚫어준다는 그렇지 그런 건 느낌으로 있지 마수거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떤 축구팀이라는 것은 어떤 대회에 참가할 때그 대회를 뭐좀 중요시 생각 안 한다라는 것도 그 팀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래도 프로팀이라면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승을 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어느 한 경기를 포기하거나
어느 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도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그래. 정말 중요한 경기에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 그 대다수의 감독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해라 던져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경기를 잘 안 만드는 게 흐름이 깨지면 그냥 계속 연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좀 비중이 적은 대회야. 적은 대회였는데 팀이 참가했어. 야 이거 버리고 그냥 대충대충 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말도 안 되게 참패를 했어. 막 4대 0. 그럼 그 좋지 않은 팀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 경기라든 뭐 하든 지잖아요. 그 당일은 분위기가 진짜 개판 나. 그럼 그렇겠지 당연히. 우리 저 선수 할 때도 아마 팀들도 그럴 거야. 프로팀도 마찬가지야. 동계훈련 때 이런 연습 경기 하잖아요. 근데 막 돌리면서 하잖아. 네. 근데 졌어. 졌을 때 감독이 그래서 야 이거 진 거 우리가 뭐 얻은 게 많은 경기다. 이런 거 보완해서. 다음 연습 경기 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내년 시즌 잘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해도 당일날 돌아오는 버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찍소리도 못 냅니다. 정말 아 연습 경기 졌으니까 괜찮아 임마 가자 해서 버스에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러면서 누가 그러겠어. 없어요. 예. 연습 경기를 할지라도 근데 하물며 어쨌든 모든 대회가 다 정식적인 대회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제 내지 않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예 진다고 생각하면서 그치. 선수단을 그렇게 안 하죠. 물론 힘들 수 있겠다. 이 멤버로 선택과 집중은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하죠. 힘들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져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선수들이나 그 감독들이 선수를 투입하지도 않고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를 뛰고 싶은 어떤 간절한 마음, 갈증이 있는 선수들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입된 선수들이 거기서 만약에 로테이션 돌리면서도 성과를 뭐 이기거나 성과를 냈어. 그럼 그 선수들도 나중에는 좋은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 경기 하나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잖아? 그럼 선수 개개인도 이렇게 떨어져. 난 여기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아, 완전 나 안 되네. 그러면 자신감이 그래. 떨어지는 팀이 돼. 스쿼드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고 그럼요. 하잖아. 그 양에서 선수만 있을 뿐이지 이 선수를 못 쓰는 선수가 되는 그래, 거야. 맞아. 1, 2군, 1군과 어떤 서브 자원의 어떤 차이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지. 더더욱더 나는 거지 그게. 자,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리그. 제일 중요한 리그 플러스 FA컵 이제 8강에 올라간 리그컵인데 리그에 당연히 집중하는 와중에 컵에 신경 쓰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둬야 될까요? 와, 근데 나는 콘테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인정인데. 그러니까 컵을 좀 하려고 그래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고 리그에 집중한다 그러면 거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어느 대회를 포기하고 포기라는 말이 저도 대회는 아닙니다. 근데 하다 보면 로테이션 돌리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갑자기 선택과 집중을 했어. 야, 그러면 리그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식으로 로테이션 돌렸는데 4회에 못 들었네.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그. 아, 그래도 리그에 좀 집중을 하는 네, 것이 가장 네.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이. 네. 왜냐하면 토너먼트는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베스트 11 다 총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한번 말리거나 그러면은 똑 떨어지는 거거든. 생각지 않은 팀들한테 져.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로 리그에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어. 주중에 근데 컵 경기를 해. 이러면 나는 리그에 더 집중하는 게 그 맞지 않나. 그래서 좀 로테이션을 돌리고 만약에 뭐 결승까지 갔어 그럼 집중해야지. 그렇지. 뭐 몰빵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로테이션의 그 강도라는 게 강도가 있죠. 만약에 로테이션 강 그럼 다 바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스쿼드를 딱 봤어. 아 이거는 완전 패대기 치는 경기구나. 던졌네. 던져도 그냥 보통 던진 게 아니구나. 라는 스쿼드가 있잖아. 있죠. 근데 그 정도 말고. 말고 조금의 로테이션. 이 정도는 좀 신경 썼네. 리그 좀 신경 썼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치, 생각이죠. 중요한 건 리그 쪽에 집중하는 리그 쪽에 집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컵 대회에 우승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온 힘을 다한다고 해서 이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지. 그거랑도 네. 별개야. 4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4위 가능성. 지금 4위 경쟁하는 팀이 토트넘, 웨스트햄, 맨유, 아스날. 요 정도 팀으로 좀 좁혀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팀 정도가. 야, 근데 난 솔직히 이번 그 리버풀전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좀 임팩트를 보여줬어. 저는 사실 이 정도가 될 줄 몰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가 달라졌잖아. 그렇죠. 전술이 달라져가지고 뭐 뭔가 좀
꾸역꾸역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의 얘는 왜 안 나가냐. 얘 나가고 딴 애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그렇지. 했던 선수가 내보내라. 두 명이 달라졌잖아. 어, 각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저는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 그러니까 윙크스는 사실 그건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에서 0이 된 느낌이기 때문에 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 알리 같은 경우에는 야, 좀 쓸 수 있겠는데라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상적으로 4위를 하려면 맨유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스쿼드야. 그렇지. 호날두랑 바란을 데려왔어. 아무리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4위를 당연히 해야 돼. 그 팀은. 근데 모르잖아. 랑닉 감독이 뭐 굉장히 좀 그 현대 축구계에서 많이 영향이 좀 크죠. 어, 이슈가 되는 감독이지만 그래도 이제 왔잖아. 그래. 그리고 현역에서 좀 떠나 있다 왔단 어, 말이야.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어, 뭐 콘테는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네. 시즌에 인트를 또 만들고 왔는데. 그런데 콘테도 이번 시즌 왔잖아. 중도에 왔죠. 어. 둘 다 중도에 왔어. 그러니까 다 변수가 다 살아있다 이거지. 그래서 가능성. 여전히 맨유가 가장 그래도 4위 가능성 높다. 저는 맨유가 가능성 높다고. 아, 형이 그때 얘기를 했었죠. 4, 1, 2, 3위 팀들과의 격차가 어디가 제일 적어 보이냐. 그럼 이제 형은 맨유로 보인다. 맨유. 사실 맨유가 이제 전방에서의 그 득점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 래시포드, 뭐 그린우드, 호날두. 이거 한번 터지면 사실 좀 무섭긴 세죠. 하거든요. 세지. 그리고 3선이 없다고 하지만 랑닉 감독이 어떤 그 전술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걸 좀 커버해야지. 어, 보완하는 네. 솔샤르보다는 더 잘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리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토트넘이 어느 순위로 마무리하는지는 되게 초미의 관심사일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어찌 되었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경기 보기가 좀 재밌어요. 손흥민 팀이고. 그래. 무조건 봐야 되거든. 봐야 되는데 너무 재밌었잖아. 어. 쭉 누누 그 이전에 무리뉴 안 좋았을 때 생각하면 재미없는 경기를 너무 오래 어. 봤어. 근데 이제는 그래도 좀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달라진 아이들. 그렇지. 이들이 정말로 계속 쭉 이런 컨디션을 유지할 것인가? 윙크스는 정말 새로운 어? 윙크를 한쪽으로 했는데 두쪽으로 다 하느냐? 정말 윙크가 새로운... 아니잖아요. 두쪽도 하면? 깜빡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네. 세게 하는 거지 윙크를. 어, 애기들 윙크할 때 이렇게 하고 그래 이거 한쪽이 안 되니까 어, 막 이렇게 하고 어, 그러잖아 그렇게 되느냐 네 그걸 좀 봐야죠 네, 네. 지켜보죠 버드와이저와 함께 네. 네 그렇습니다 버드와이저와 함께 이제 토트넘 경기 여러분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